시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오늘 또 우리 템페스트 오페라단의 지도 교수 중에 한 명인 소프라노 최경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저도 감기가 걸려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감기 소리라 죄송합니다. 오늘 보시고 피가로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가로의 결혼은요, 당시 인기 작가였던 보마르시아라는 사람이 쓴 희곡 중에서 두 번째 스토리예요. 첫 번째 작품은 많이 들어보신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오페라가 있죠. 그 오페라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의 내용대로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린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이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백작의 마음이 조금 격조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자꾸 넘보기 시작했어요. 이 스토리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결혼에 골인한 그 백작 부부가 그 집으로 그 이후에 아예 들어온 피가로가 하인처럼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는 예쁜 미모의 하녀 수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잔나와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는요, 하루 동안에 오늘 밤에 결혼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백작은 그 당시에 중세에는 초양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성주가 결혼하는 새 신부의 초야밤을 남편이 아니라 성주가 먼저 그 아가씨와 밤을 보내고 남편에게 보내주는 이런 악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법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작은 자기도 그 초양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피가로와 수잔나와 백작 부인과 모두가 거기에 얽혀들지 않으려고 계략을 꾸며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말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백작이 이 예비 부부에게 방을 하나를 주죠. 그래서 이 방에 침대는 어디다 놓고 옷은 어디다 놓을까? 첫 곡으로 나오는 그 이중창은 두 예비 부부가 신이 나서 이 작품들을 살림살이들을 어디다 놓을까 하고 신이 나서 부른 이중창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렇지만 수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작에게 그렇게 고마울만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백작이 방을 주고 딩딩동동 배를 울려가지고 우리를 부르지만 당신이 나가고 나면 나를 불러서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방을 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둘이 막 화를 내면서 속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또 두 번째 이중창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에 보시면 대략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1막하고 2막을 붙여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공연 되십시오.